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밤중에 송정 하얀 등대로 사람들이 낚시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녀봅시다. 요새 밤에 되면은 송정 저 다리에서 숭어를 잡는다고 난립니다. 숭어 잡는다고. 그리고 빨간 등대는 제가 개낚시 많이 하는 데거든요. 지금은 하얀 등대로 촬영을 하면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등대로 가고 있거든요. 하얀 등대 사람이 얼마나 낚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얀 등대 가는 쪽에 지금 우럭 잡으러 돌아다니는가 저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때 들고 다니는 거 없는데 옆에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뭐를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비춰가면서 하네요. 아, 낚싯대는 안 들었습니다. 낚싯대는 안 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뭐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 뭐 떨채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누구하는 게 밤에? 보세요. 공원 잘 빈대요. 예, 공원에 잘 안 올라갑니다. 공원에 그만 돌아놓겠네. 지금 뭐 잡습니까? 그럼 낚시 있는 것이 또 오늘 안 그래도 용어 됐대. 공원 안 비치라고 했다고. 낚시 잡어야? 낚시 있는 것이 뭐 없네. 안 비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낚시 잡는다고 갈코리 하나 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때는 모르는 사람인데 알았구만. 아는 사람이니 저우의 지금 등대도 저우의 등대도 지금 요 난간 열로도 지금 누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람 불 혹시나 보이실려면 모르겠습니다. 뒤에 한번 좀 돌려드릴게요. 요 뒤에 그림이 있는데 저 뒤에가 이렇게 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케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뒤에 케미 보이시죠? 아마 정갱이 잡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갱이 낚시 같은데 자 안쪽편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얀 등대입니다. 하얀 등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화면에 어둡어집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후바시를 안 갖고 왔거든요. 여기도 누가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잔차가 올라가 있네. 자, 여러분들 요 뒤에 보면 지금 잔차가 있습니다. 요 뒤에 밤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화면이 삭돼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점점 하얀 등대. 참 우리 요 백화에 엮는다고 진짜 욕봤습니다. 여러분들 백화를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가면서 참 우리 옛날다고 욕봤는데, 여러분들 요 그림에 보면은 요 옆에 줄 하나 보이시죠? 요 줄 잡고 올라갈 때 요 하얀 바탕에 여러분들 신발 신고 좀 다니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괜찮게 해놨지요. 이렇게 우리 정나눔 가족 봉사단하고 일반인 봉사단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요 밑에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하얀 등대 가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